핫한 부동산 뉴스의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 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 3구 대기 수요자들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주담대 규제 완화 등으로 이번에야말로 강남형 마지막 버스라고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압구정, 청담, 대치 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이 결정되면서 반포, 도곡, 역삼동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4개월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5월에는 다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집주인들의 매도 보류가 속출하면서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가 많지 않았던 중대형 단지들은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낙폭이 컸던 단지들은 조만간 전고점을 돌파할 모양새입니다. 압구정 신현대는 지난 4월 전용 117이 2년 전 최고가 45억에서 11억 오른 54억 원을 기록했고 반포자이 전용 244가 2년 전 최고가 72억 8천만 원에 가까운 7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의 전용 85는 지난달 3,507 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최고점인 38억 5천만 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도곡레슬의 전용 85도 지난달 27억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최고점인 32억보다 불과 5억 원 낮을 뿐인데요. 현재 도곡레슬 집주인들이 28억 이상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30억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그로비스타는 강남의 대표 고급 주상복합단지로 매매가는 2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기 전까지 살았던 사저로 유명하며 지금도 고위직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아크로비스타에서 관리업체 타워PMC에 관리부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폭우로 단지 내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난방 계량기 고장으로 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서초구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존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기존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한 상태로 공고는 났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참여하면서 관리업체 선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업체가 이달 말까지만 관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알리면서 단지는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시멘트 가격 인상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에 대응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등포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처음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525만원으로 제시했으나 거듭되는 유찰에 기존 공사비 대비 37% 늘린 720만원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유찰이 이어져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사 선정에 나섰습니다. 지방의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공 파트너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2년 이내 건축 심의를 받지 않으면 조합 설립이 취소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면 레미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10명 중 7명꼴로 1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데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기타 74%, 인천 73%, 5대광역시 68%, 서울 67%, 경기 65% 등으로 지난해보다 매입의사 비중이 늘었습니다. 집을 구하려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이 47%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역 이동, 면적 확대 축소, 투자 목적, 합 분가, 임대 목적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내 집 마련 투자 목적 비중이 증가해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 늘었습니다. 반면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 중 31%는 집값이 비싸서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가격이 더 하락할 것 같아서 21%, 주택이 있어서 18%, 경기 불황 12%, 금리 인상 부담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33%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